오, 캐리가 거의 성공했어. 오, 300 먹었어. 오, 잘 맞았어. 이야. 와, 여자가 250m가 넘게 나가는구나. 레슨 300. 우우. 이렇게 손목으로만 까딱까딱 터프를 하시다 보니까 오,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다른데? 이게 우리가 서서 있을 때랑 지금 앉아서 할 때랑 오,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좀 여러분의 샷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레슨 300! 안녕하세요, 전수빈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하루에 300초씩만 연습을 같이 하신다면 제가 지금 하시는 플레이보다 훨씬 더 잘 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퍼터 레슨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퍼터를 하실 때 보면 손목, 이 손의 움직임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퍼터는 손의 움직임이 아닌 이 몸의 움직임을 조금 상체의 움직임을 느끼셔야 하는데 이렇게 손목으로만 까딱까딱 퍼터를 하시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또 공의 거리감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좋고 앞으로 치실 분들도 좋고 혹시 그냥 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좋고 누구나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퍼터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몸의 움직임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퍼터를 들고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맨몸으로 맨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습은 퍼터 없이 맨손으로 한번 해볼 건데 어드레스 동작을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이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두 손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스트로크를 할 건데 저희 앞에 창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손이 이렇게 똑바로 모아져 있어야지 창문을 닫기가 편해지겠죠. 그래야 접촉하는 면들이 다 닿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이 모아질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은 사실 창문이 잘 닫히지 않겠죠. 그래서 앞에 창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손바닥면이 창문을 밀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닦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1분 동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 하실 때 손바닥 창문에 닿아 있는 느낌이 드시죠? 그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옆구리가 엄청 땡기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옆구리 땡기시나요? 옆구리 땡기시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손바닥 쫙 펴시고 잘 모아주시고 자,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이세요. 우리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이 느낌 계속 유지하시면서 자, 5, 4, 3, 2, 1, 땡! 잘하셨어요. 이거 뭐라고, 이거 움직이는 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면서 옆구리가 땡기고 또 이 팔꿈치를 모아주기 때문에 되게 겨드랑이가 쪼여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아주 완벽하게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연습을 해보니까 이 등 뒤쪽과 옆구리 쪽이 굉장히 많이 땡겨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손목만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 느낌이 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프시죠?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우리 두 번째 세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팔꿈치가 옆구리에 잘 붙어 있는지 겨드랑이가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손이 쫙 펴져서 창문을 잘 닫고 있는지 체크해보시면서 두 번째 세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겨드랑이랑 팔꿈치 떼지지 않게끔 잘 모아주시고요. 우리 손바닥 쫙 펴서 앞에 있는 창문 닦는 느낌 느끼시면서 연습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보다 더 힘들어. 나만 그래요? 다 힘드시죠, 지금?
아, 이거 운동 됐는데 이거 지금? 힘든데요? 언제 끝나지?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좀만 더 힘내세요. 자, 스트로크 지금 손바닥 잘 밀착시키시고요. 점점 저는 지금 힘이 빠지면서 옆구리에서 팔꿈치가 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 끝까지 잘 유지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자, 5초. 5, 4, 3, 2, 1. 힘든 운동이었네요, 퍼터가.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셨죠? 아까 말했더니 등 쪽, 옆구리 쪽, 그리고 팔꿈치 겨드랑이 모아주는 느낌, 손바닥 쫙 펴시면서 연습 잘 하셨죠?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여기 스틱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혹시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채를 겨드랑이에 껴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스틱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아까 첫 번째 연습 방법과 똑같이 하실 건데 스트로크를 하는데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손목만 유지하고 똑같이 스트로크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선 한 세트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첫 번째 했던 연습보다 저는 몸을 너무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은데 지금 막 하체 저만 흔들리나요? 여러분들도 하체를 조금 더 고정하시고 잘 잡아주시고 지금처럼 스트로크를 계속 해볼 거예요. 지금 제 스틱을 보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분들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 볼게요. 이게 힘을 드리고 싶은데 힘들어서 힘이 없어요. 힘을 드릴 힘이 없어. 여러분들 하체 고정하시고 자, 손목 꺾이지 않게끔 하시고 자, 위아래로 시속하듯이 왔다 갔다. 자, 5초만 더 힘내세요. 아니 힘드네 이거. 이거 힘드네. 아니 첫 번째 했던 거보다 뭔가 이 단단한 게 겨드랑이 이렇게 딱 껴져 있으니까 움직임이 좀 한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손목으로만 치셨을 때는 사실 잘 느끼지 못했었던 느낌들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퍼트할 때 좀 손목을 쓰는 편인데 이거 하니까 이 어깨 그리고 뭐 팔 이게 좀 일체감이 느껴지면서 등이 쓰여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세트를 해야 되는데 좀 겁이 나요.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스틱을 겨드랑이에 껴주시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세트도 손목 고정하시고 스틱이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서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스틱이 지금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사실 위쪽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체가 많이 흔들려요, 저 지금. 하체를 좀 단단히 고정하시고 자, 상체 움직임, 약간 등 쪽 움직임을 느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구리가 많이 땡기는데 시간이 언제 끝나죠? 많이 남았죠? 아니, 퍼터가 진짜 힘든 운동이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손목 잘 고정하시고 자, 우리 조금만 힘내요. 10초 남았어요, 10초. 5, 4, 3, 2, 1. 이거 내일 근육통 오겠는데? 퍼터하다가 근육통 오겠는데?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도 지금 이 상체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하체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이러신 분들이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서 퍼터를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퍼터 스트로크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제가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이나 또 여성분들은 더더욱이 하체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도 이 상체에 너무 느낌을 치우치다 보니까 하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거리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앉은 것만으로도 이미 하체를 고정시켜 놓았으니까 아까 우리 1, 2, 3, 4세트 했을 때 이 상체의 움직임, 그 느낌을 유지하신 채로 하체는 단단히 고정하고 스트로크 연습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약간 우리 애기 재운다라는 느낌으로 애기 어르고 달래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느낄 건데 그때 중요한 건 이 팔꿈치. 우리 첫 번째 세트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이 팔꿈치 잘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느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이것도 똑같이 1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 잘 고정하시고요. 팔꿈치 잘 모아주시고 자, 지금부터 1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다른데? 이게 우리가 서서 했을 때랑 지금 앉아서 할 때랑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좀 막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 여러분들 지금처럼 옆구리를 잘 붙여 놓으시고 아니다, 팔꿈치죠? 팔꿈치를 잘 붙여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하체 움직임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평소에 많이 움직이셨던 분들은 더 흔들거리고 막 엉덩이가 막 움찔움찔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하시는데 자, 하체는 잘 고정시키시고 상체만 계속 흔들어주세요. 네, 우리 애기 잘 다룬다 생각하시고 옆으로 계속 움직여주실 거예요. 이게 옆구리 느낌이 더 많이 온다, 그쵸? 우리 5초만 더 힘내요. 5, 4, 3, 2, 1, 땡! 어떻게 오늘 저랑 300초 동안 연습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퍼터의 움직임을 내가 좀 덜 느끼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손목으로만, 손으로만 치셨던 분들 이 연습을 통해서 이 상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다른 샷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한번 연습한다고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셨다면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꾸준한 연습만이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퍼터 연습하실 때 이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저랑 같이 퍼터 연습 해보도록 해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샷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레슨 300! 지금 제가 오늘 하는 동작을 잘 따라해주시면 강한 임팩트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